저는 부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박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베테랑 케이크 가게 창업을 준비 중인 박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원승연이라고 하고요. 창업 준비 중인 최소은입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금융회사에 있었고 10년 넘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계기가 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나이가 많아도 이쪽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은 그렇게 큰 장대한 꿈을 갖고 있고, 작게는 이제 버텀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쌓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한 선생님께 엄청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서 유치원 교사를 했었는데,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서 이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을,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인터넷 케이크를 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처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좀 특별한 케이크잖아.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다 보니까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기쁨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식업을 했고요. 양식을 전공했습니다. 일반 사무직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다녔는데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일만 하고 좀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새롭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케이크도 좋아하고 디저트도 너무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고, 아무래도 처음 도전해보는 분야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아예 없어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거여서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비용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한번 인원 5천 원짜리 클래스를 한번 듣긴 했는데 나무판에다가 아이싱하는 작업 창업하기 전까지는 많은 정보를 좀 쌓아있는 걸로 칩니다. 인스타 닉네임이 최고당입니다. 위치는 지금 사는 곳은 송도인데 그 주변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가. 그래서 지금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조금 더 계속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케이크 디자인 자격증 수업 중이고 이제 자격증 시험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 있으실까요 지금? 시험. 경험은 없는데 네. 없어서 그 케이크 디자인 수업을 받았고 메이킹 쪽으로는 지식도 없어서 제가 그래서 1개까지 시험을 받고 7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실력을 많이 키워서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오빠랑 공동력이나 대응력 지금 연습을 했는데 어렵구나. 비용은 그냥 작게 시작하려고요. 비용은 딱히 정한 건 없는데 우선은 작게 시작을 하려고요. 얼마 되겠네. 2천만 원은 안 넘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매출이요? 순수익으로 저는 그냥 오늘 300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큰 건지 작은지도 정확한 판단도 안 쓰고 그냥 어쨌든 생각은 순수익으로 월 300 나오면 뭐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하셨던 보라고님처럼 600으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저는 일단 매출로만 봤을 때 목표 매출은 한 500만 원 정도면 좋겠고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케이크 최고다! 네. 이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